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아, 오랜만에 뵙죠. 비가 와서 천정 보수공사 한그 이후로 처음이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지요. 구독자 수가 천 명이 넘었어요. 유명 유튜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의미가 깊어요. 100 구독자가 될 때, 그때 당시에도 스스로에게 놀랐는데, 어우, 벌써 얼마 지나지 않은 그새 천 구독자가 넘었네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예빌 채널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는 길밖에 없겠지요. 오랜만에 예, 천 구독된 기념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알톤 데카콘 있죠. 전기 펫바이크 20인치. 그 원래 순정 자체에는 전륜 포크가 서스펜션이 없어요. 전후 다 서스펜션이 없고, 타이어가 굵고, 이렇게 쿠션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뭐 서스펜션 역할을 갖다 다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타보면은 손목 탈탈 털리고, 허리 충격 장난 아닙니다. 그 뭐, 후륜 쪽의 서스펜션은 뭐 어쩔 수 없고, 구조적으로 그거는 개선하기가 좀 어렵겠고, 전륜은 서스펜션이 있는 포크를 교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교환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구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이렇게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20인치 펫바이크에 들어가는 리콘에서 나온 에어샥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는데 큰 문제에 봉착을 했지요. 디어러 튜브가 짧아가지고 제 알톤 데카콘이 보니까 디어러 튜브가 상당히 순정 자체도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성품으로 나오는 어떤 포크도 그 길이에 미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연장을 하는 게 필수인데, 용접을 해서 연장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용접을 해가지고는 또 균열이 갈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하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파이프 내경에 끼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본 게 BBB사의 익스텐더 BHP 21. 예, 그 제품을 예, 구했어요. 뭐 구입은 저렴하니까 그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도전을 해봐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BBB 익스텐드를 이용해 가지고 리콘 20인치 펫바이크용 에어샥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삼아 자전거를 자주 타게 됐는데 자주 타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도 자꾸 더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또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해줘야지 스스로한테 만족도 높고 그 운동도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갖다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작업 과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그 방망이 깎는 노인분이 계신 태연 철공업사에서 예쁘게 깎아왔죠. 네? 이게 보시면은 두 개의 파츠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파츠가 이렇게 대파스를 보셨죠? 예, 어슷썰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썰려 나온 것 같은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부속은
구경에 맞아요. 알미늄 그 스티어로 튜브, 제 스티어로 튜브에 구경에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굳이 가공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기존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요 구석들은. 요것만 이제 살짝 가공을 하면 돼요. 철로 된 스티어로 튜브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깎아내도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막히고 안 들어가나? 아, 저기 해바라기가 있어가지고. 해바라기 너트가 있어. 스탑 너트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제거를 했어야 되죠. 아, 저거. 새로운 샥이기 때문에 이게 장착이 있어요. 해바라기 너트가 끼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꽂으면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철로 된 스티어로 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도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요. 유격이 있는데, 알미늄이다 보니까, 두께가 존재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가지고 살짝 깎았어요. 한 0.4mm 정도. 더 이렇게 깎았어요. 그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죠. 한번 보실까요? 예. 실제로 안 깎은 것은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딱 맞춰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깎아야지, 이렇게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깎은 부위까지 딱 들어가서 딱 맞춰요,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추게 되어 있는데,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가공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구성품대로 자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안쪽에 이렇게 너트가 와시가 있는데 와시를 꼭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지. 구성품 그대로 조립을 하도록 합니다. 대충 걸어주면 돼요. 장착을 하고 나서 좋으면 되니까. 자, 거기다가 따라온 스페이스를 넣어줘요. 스페이스도 이렇게 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홈 자리대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홈 자리대로 맞춰가지고. 자, 스페이스를 이렇게 끼웠으면은 스페이스를 끼우면 가공된 부분하고 라인이 딱 맞아요. 길이를 딱 맞춰 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딱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멈출 때까지 딱 멈춥니다. 딱 멈추면은 기존 스템의 길이는 짧아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베어링에 도달도 지금 못했는데, BBB 익스텐더, 가공된 익스텐더를 집어넣어서, 딱 집어넣으면은 여기까지 연장이 되죠. 연장이 돼야지 이제 여기에 스템을 물릴 수 있는 여지가 나오니까, 이건 뭐, 멋으로 연장한다는 것보다는 연장이 필수예요. 연장이 필수. 자, 그렇게 해서 내부에 보면은, 이렇게 내부에 보면은 육각 볼트를 쪼을 수 있는 예, 홀이 있죠. 육각 볼트를 저 안쪽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쪼아야 돼요.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죠. 그거를 예, 쪼아가지고 쪼으면은 이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어슷슬기 돼 있는 그 파츠가 어긋나게 이렇게 막 물리면서 속에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쪼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를 낀 상태에서 자, 베어링 세트를 이렇게 장착을 해줘야 돼요. 안쪽에서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또 파츠도 있네요. 스템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페이스를 끼워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 아이고 꺼져 기존에 제 스텐 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해서 스템을 걸어두었어요. 걸고 나서 헤드캡을 여기 장착을 해야 되겠죠. BBB 익스텐더 기성으로 이렇게 따라 나오던 볼트가 짧아요. 그리고 그 전에 썼던 볼트도 그 규격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아가지고 여기서 걸려니까 이게 닿질 않아가지고 나사산이 닿질 않아가지고 걸리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사산이 있는 이 길이가 30mm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요거는 50mm짜리로 하나 새로 구해가지고 이걸로 거니까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요거를 조금 더긴 볼트를 동일한 규격의 긴 볼트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헤드캡을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럭지가 길어야지 이렇게 여유 있게 나사산을 물고 장착이 되겠죠. 버터물이 살짝 걸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스템을 눌러가지고 이 베어링도 같이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보시면은 스티어로 튜브하고 어느 정도 보통 뭐한 3mm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유격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뒀어요. 조금 더 뒀는데 3mm 정도 유격을 갖다가 두고 스템이 조금 더 길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헤드볼트를 이렇게 쪼으면서 이게 당겨지겠죠. 속을 당기면서 이 전체가 눌러지겠죠. 자, 이렇게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일자를 맞춰주고 이거는 뭐 터져라 쪼을 필요는 없고 이게 핸들이 끄떡끄떡 놀지 않을 정도만 쪼으면 되거든요. 너무 빡세게 쪼으면은 베어링이 빨리 마모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 압력이 생겼으면은 스템을 일자를 맞춘 다음에 쪼아줍니다. 자, 이렇게 다 쪼았어요. 쪼으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 쪼여가지고 일자가 맞는지 핸들하고 또 타이어는 또 일자가 맞는지 이거는 한번 주행하면서 좀 살짝씩 조정해 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립은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기계적으로 가공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조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춰 먹을 수 있는 부속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에러가 있었지만 완성을 했습니다. 짜잔! 리콘 에어샷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자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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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완벽하게 장착이 된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낮에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 무리가 없더라고요. 에어샷 에어 조절은 조금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이 댐핑 압력이 조금 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 요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럭지가 훨씬 길어져 가지고 키가 훌쩍 커버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기존 포크의 스티어링 튜브가 이만큼 길었어요. 이만큼 길어가지고 이만큼이나 길었네. 이만큼이나 길어가지고 길이 연장이 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스템 자체를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보다 조금 더 짧아진 느낌? 기존은 약간 더, 뭐, 한 10mm, 20mm 정도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거꾸로 놓고 보면은, 가까이 딱 붙여야 되니까. 자, 요렇게. 끝선에서 쭉 맞춰가지고, 크라운 레이스가 위치하는 저 라인까지, 예, 한 2cm 정도 더 기존에 길었었는데, 오히려, 기존 포크 스티어레 튜브보다는 한 2cm 정도가 짧아졌는데, 그러면은 더 낮아졌느냐? 그게 또 아니죠. 에어샥이 장착되면서 리프트업이 됐어요. 이 행정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행정하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바퀴가 이 정도? 이 정도 더 올라붙어 있었죠. 그래서 적어도 한 10에서 한 120mm 정도는 더 상승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위에서 한 20mm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계산해서 한 100mm? 10cm 정도 포크가 조금 더 길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핸들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전에는 핸들 높이가 좀 낮아가지고, 그전에도 핸들을 조금 올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생각은 있어도 이또 기럭지를 또 맞춰 먹어야 되니까 또 그게 여의치 않았는데, 포크가 더 길어짐으로 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가지고 핸들을 더 업을 한다든가 하는, 이거는 더 이상은 이제 필요할 것 같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예, 제가 애교로 달아놓은 미니 물바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물바지 달아두었고요. 그러면은 제 알통이랑 이제 시원하게 달려볼 일만 남았는데요. 밤이라 가지고, 네, 낮이 되면은 주행하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펫바이크용 20인치 에어샥을 전륜에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도전 성공!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짜잔.